서울시가 여성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장애 진화 산부인과의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 의료 인력과 장비 시설, 수어 통역 서비스 등 맞춤형 의료 환경을 갖추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서울대병원을 장애진화 산부인과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시설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휠체어 이동과 회전 공간이 확보된 진료, 분만, 수술실 등을 기반으로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 리프트 등 여성장애인 맞춤형 장비 15종을 갖췄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와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진화 산부인과에서는 여성장애인과 태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진화 산부인과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2대 목동병원과 성해병원을 지정하고 올해 말까지 3개소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